오늘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오티날. 1박 2일로 신입생 오티를 갑니다. 네,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기 각자의 꿈에 도전하기 위해 모인 신입생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신입생 일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는데요. 화장실을 가던 그가 사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개를 까딱이며 인사했던 신입생 일, 평소 목 디스크를 앓고 있던 신입생 일은 디스크의 충돌로 인한 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사는 바른 자세로 예의 바르게 해야 합니다. 알겠죠? 동기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자기소개를 하던 신입생 2. 그런데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금연 수칙을 어기고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담배를 피웠던 신입생 2. 그녀는 선배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머리 굴림으로 두통을 동반했습니다. 이는 결국 뇌출혈을 유발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티에서는 금연, 그러니까 담배는 that's no. 떠나간 동기들은 안타깝지만 즐거운 OT의 친목도모를 위해 음주과물을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이 도는데요. 술자리를 즐기던 신입생 3 또한 죽음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나는 술을 잘 못해서. 야, 너는 술 잘 마셔? 야, 내 병은 술통이야, 술통. 이런 데서 먹고 마셔야지. 과한 허세로 인한 거짓 주량이 들통날까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술잔을 놓지 않는 신입생 3. 이는 심장박동수를 증가하게 했고 결국 심장마비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동기마저 죽자 도망치는 신입생 4. 역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요. 불안함을 느끼며 도망가던 그녀는 선배를 만나 깜짝 놀라게 되고 해명을 하다 발음이 꼬여 혀를 떼어내게 됩니다. 이는 구강 내 바다 출혈을 일으켰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OT에서 부단히 다른 절대 안 됩니다.